해서 어, 성실 납세를 우리가 국가에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납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슨 애매하고 이제 복잡한 세포라 이제 불합리한 세포 그리고 세상법이 복잡하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실적으로 그 굉장히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시고 이제 세상 부분을 제한 관계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이에요. 아까 성실 납세라는 부분들이 그 국가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꾸준하게 그 우리 국민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한국의 납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하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세금의 어떤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부당한 건데 또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세금에 대해서 무시한 이유는 첫째가 학교에서 전혀 세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력을 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불리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법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교수,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세무공무원, 세금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국세청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고 서로 상호 이렇게 자해서 상호상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기사분들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진실된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강호동이나 우리 연예인들 탈세 보도와 관련해서 탈세 보도가 되면은 실제적으로 그 사무사를 당해서 사정이 추진당하고 이렇게 하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십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추징을 당했다? 이거로 탈세됐다.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은 세금을 안 내는 행위는 첫 번째가 절세. 절세는 여러분들 잘 알겠죠? 연말정산 때, 뿌리 부분 연말정산이 있어. 연봉이 높은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서 세금을 적게 내는 국가에서 용인된 것도. 두 번째는 조세 피고, 세 번째는 사기적인 행위를 수발하는 탈세. 네 번째는 보통 보면 행법이 인사처벌 되는 조세 포탈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세 회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적게 내기를 원하죠. 왜 그럴까요? 그런데 세금을 적게 내려는 어떤 심리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불을 축적하려고 하고 또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내는 세금을 적어야만 불을 축적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세 국가에서는 납세자는 가능하면 조세를 한다고 국가는 세금을 더 걸어달라고 합니다. 거기서 긴장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제가 드러났지만 조세 회피라는 것은 국가에서 예정하지 않는 납세자가 법의 흠결을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세 회피는 대부분이 조세 전문가가 도와줍니다. 돈을 받고 도와주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아주 싫어합니다. 세무사를 나와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현대그룹 세무조사처럼 어떤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기고 어떤 경우에는 최진실 사례같이 이런 경우에는 납세자가 소송을 해서 개수를 한 사례입니다.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납세가 이기고 어떤 경우에는 납세가 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갔죠. 그렇지만은 조세 조약을 이용해서 뭐 법규를 만들어서 세금 한 푼을 냈어. 이건 한국 입장에서는 조세 회피죠. 미국 입장에서는 절세라고 볼 수 있어요. 국제조세에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다음. 사기적인 행위를 수반하는 탈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과 세무의과 차이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세무사를 나와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언론사 세무사한테 못 가지죠. 지국에 무과지를 줬는데 이것을 광고 선전비를 보느냐 적대비를 보느냐에 따라서 688억이 추징된 겁니다. 세법에는 적대비는 일정 한도만 인정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은 100%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다양한 본 주식의 차이들 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지.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 연예인들 탈세 사례로 해서 적발된 건데, 전속 계약금이 세법상 기타 소득이냐 사업 소득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습니다. 연예인 입장에서는 대기업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죠.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서 세무사들을 도움을 받아서 기타 소득을 증거했지만 세무사가 나와가지고 사업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일단 형법상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될 건 이게 딱 하나입니다. 적극적으로 탈세했다 이런 것도 허위계약서를 자설하거나 예를 들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서 차명계좌로 돈을 받거나 가짜증명계좌서를 첨부하거나 대표적인 게 비자금입니다. 기업이 이제 비자금을 만들면은 다 이렇게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2008년도에 총 1만 4천 건을 세무조사를 했는데 도체 포탈 범으로 해서 검찰에 고발된 분은 3%밖에 안 됩니다. 468건. 그래서 실제적으로 강호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1만 4천 명 안에는 들지만은 3% 안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고의적으로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그런 겁니다. 잠깐 볼까요? 근데 자, 봅시다. 도체 포탈 범으로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법적으로 받아야 될 상황인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게 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비자금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공사를 해야 되는데 허가기간이, 심사기간이 한 달이다. 하루에 이자가 3억씩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자금을 만들어서 돈 주세요. 이거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비자금을 만들면은 다 여기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다 구속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도 됩니다. 실제로 앞에 보다 조세비와 탈세의 차이는 감옥에서 뚜껑의 차이다라고 영국 정무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실무적으로 부분은 거의 애매합니다. 잘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강호동 탈세 보도록의 문제점 첫 번째는 현행 법상 국세기법법에 의하면 납세자의 가세정보는 절대 유출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걸 유출했다 그러면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행법상 공무상 비밀 누출자에 대해서 행사처벌 대상이고 엄하게 처벌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누출돼가지고 기자가 기사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과연 보도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런데 만일에 강호동이가 악의적으로 탈세했다는 증거가 있으면은 혹시 모르겠으나 지금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이잖아. 단지 세금을 세무서를 받아서 세금을 추징됐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가지고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 해서 일반 국민들은 도덕적으로 비난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본 거죠. 다음, 과연 누가 정보를 유출했느냐? 저는 제 개념에 의하면 거의 확실하게 국세청이 했다. 이건 국세청밖에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납세자 유출할 리도 없고. 누구는 뭐 청와대에서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청와대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국세청이 했다. 그리고 왜 했냐? 잘났으면 1월 3일날 국세청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추진 중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지 않죠? 작년에 역점 사업이 여기 탈세. 이게 선박왕 구리왕이죠. 이거 다 개인적으로 유출된 겁니다. 불법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뭐 SK 마찬가지죠. 재벌들 탈세. 고소득 당연없다. 강호동. 이렇게 해서 국세청의 업무 실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뭐 자기 국세청장을 노리는 사람들이 다녀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로 이런 어떤 여론을 형성해서 국세청이 자기한테 유리한 입법을 추진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입법이 뭐죠? 과세권을 강요하는 시효를 계속 늘리다든지 가산세를 올리고 그리고 금융실명제법에서 지금은 금융제도를 잘 못 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도록 공급을 추진하고 있고 입증 채금을 사무사한테 입증 채금을 하는 부분도 납세한 불리한 계속 바꾸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실제적으로 강호동
정치적인 세무사에 의한 피해자 수 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 세금 제대로 내고 법적으로는 세무사 대상이 아닌데도 국세청에서 정치적으로 끼워넣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피해자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세청이 정치적으로 세무사를 해도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네 번째는 강호동이가 실제적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판을 청구를 잘못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세금을 청구자는 모두 비난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좋은 나라 운동본부죠. 세금 청구자라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합니다? 악질적인, 예, 악질적인 세금 청구자 이렇게 여긴다. 근데 이거는 진실 아닙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38기동제 팀장이 작년인가 제하고 빨리 KBS 열린 토론회죠. 참석했죠. 지방제 세무공무원들이 이제 그 세금 체납자 민감리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세는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체납 체납자 중에서 10%밖에 알려지지 않겠다. 자기들 나가보니까. 근데 이 정보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아무도 없어요. 국세청에서 절대 안 내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쪽에 숨겼던 절보예요. 실제 숨겼던 정보라는 거죠. 다음. 억울한 체납 사항을 봅시다. 예, 알려고 싶고 김정삼 씨는 주식을 매도를 했는데 실제 사기를 당해서 돈을 못 받았어. 그렇지만 세법에는 주식 맹위가 넘어가는 시점에 돈을 다 받은 걸 받아서 세금을 내도록 했다는 거죠. 예, 아주 불안한 세법인데. 예, 다음. 두 번째로 이런 것도 언론에 많이 난 거죠. 장학재단에 주식을 기부를 했는데 국가에서 세금 폭탄 때린 거죠. 이건 세법에는 주식을 5% 이상 기부를 하면은 실제로 정리를 한 게 아니죠. 기부를 했죠. 그러니까 정리를 보지 않고 무조건 기부를 보지 않고 정료로 간주해서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이거는 세금을 탈을 쓴 행불입니다. 행불. 행불이죠. 이 세수 목적이 아닌 제재가 목적이다. 이런 규정들이 세법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다음. 뭐 명의빌리 준 거. 근데 현실에서 엄청나게 그 피해자들 많습니다. 우리 상담 직접 올려봅니다. 10억의 세금을 부과받은 근로자가 명의빌리, 선비한테 명의빌리 준 거 가지고 정료 제로 받았다. 주식 명의를 빌려주면은 제3자 명의를 빌려주면은 그 정료 의제로 합니다. 정료 받은 게 없는데 국가에서 정료를 본다는 거 세금 때린다는 거죠. 너무 억울해서 국민 막힐 지경이다. 도와주세요. 이걸. 다. 자, 한보청과 정태수가 고액 체납자 명단 항상 1위죠. 예, 2200억. 실제로 노태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통치장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정태수예요. 엄청나죠. 실제로 영수증을 기자가 먼저 갖다 줬죠. 영수증 없습니다. 세법상 어떻게 되겠죠? 무조건 정태수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로 처벌합니다. 세금을 때린다는 거죠. 이 사람들 다 그 사람들입니다. 한보처가 이 사람들, 제2유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은 건 좀 다른 건데, 이거 사람도 뭐 약간 정료자 주식을 제3단명으로 한 경우.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 고액 체납자로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 중에 1%밖에 징수가 안 됐잖아요. 그게 뭡니까? 실제로 바지사상, 뭐, 세법을 억울하게, 예를 들면 뭐, 자기 세금은 아닌데 명의빌려 준 거, 2차 납세 무사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올라가요. 물론 자기가 횡령한 것도 있고, 실제로 탈취한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불리하게, 자기들이 한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이 사람들이 세금의 피해자인데, 국가에서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세 번 죽이는 거죠. 예. 다. 예, 이상입니다.